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과 목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음 달이죠. 4월 26일까지가 지정기한이었던 이제 강남구나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이렇게 서울시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구들입니다. 그 구에 지정되어 있던 기사에서는 강남과 목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어디가? 서울시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기사는 이제 그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 기사 작성했는데요.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 고위 관계자도 아마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사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1월 달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더 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초기 이때가 이제 2017년이죠. 네. 이때 수준까지 좀 돌아가야 된다 라는 말을 아마 유념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 왜 집값에 영향을 줄까? 거래가 활성화돼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다시 영향을 줄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주택이라면 직접 거주, 실거주해야 되는 거고 상가 토지라면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직접 사용해야 되니까 세를 주거나 주택이라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버리면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실거주자만이 집을 살 수 있는데 해제가 되면 이제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집을 살 거니까 더구나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단지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또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다수가 또 투자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이게 걱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가 또 바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날짜가 같은 날짜인 3월 9일이에요. 기사 보고 바로 이제 발표한 거죠. 주된 내용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입장은 현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강남구나 양천구나 영등포구나 성동구 등을 말하겠죠. 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 그래서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이게 23년 4월 26일까지니까 뭐 4월 말쯤이겠죠. 그 시점에 다시 재지정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올 1월 달에 이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될 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이제 이런 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될 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분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분명 해제가 될 거야라고 많이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가 집을 살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해제가 될 거야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다시 또 아직 검토한 바 없다. 만료 시점에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과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될까? 그러면 이제 기사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기사에서는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작년 8월 31일 기준으로 기사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서울시 자료 보면 올해 1월 29일까지 23년 1월 29일 작년 그 12월 말쯤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가 지정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58.42제곱킬로미터네요. 그러면 서울시 면적의 약 9.6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죠. 오늘 그 기사에 나왔던 바로 이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남구 여기 묶여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4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해제가 될 거냐 안될 거냐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들을 보면 세 곳이 있죠. 먼저 아래쪽에 있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인 이 강서구 오곡동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보니까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021년도에 1년으로 이 지정 기간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 25일까지였었는데 이걸 다시 재지정을 한 겁니다. 1년 더 재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예정지 13곳, 여기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이 표에서는 2년 돼 있지만 이것도 원래는 2022년도에 1년 지정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28일까지가 지정 기한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더 다시 재지정을 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여기 마찬가지예요. 표에서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2년 이렇게 지정 기간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원래는 1년 지정했으니까 2023년 1월 25일까지였는데 역시나 만료 시점에 1년 더 재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세 곳들이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지금 기사에 나왔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나 영등포구, 성동구, 강남구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대표적으로 아주 크게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이네 군데 지역에서 순위를 따지자면 뭐 이게 더 가장 앞서겠죠. 예, 이세 지역은 이 지역보다 조금 밀린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도 다시 다 1년씩 재지정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 않고 해제하지 않고 다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해명자를 발표하고 이렇게 뜨거운 지역을 과연 해제할 것인가? 4월 26일 날.
아마도 서울시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최소한 1년은 더 재지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든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다주택자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풀린다고 해서 당장 집값에 크게 영향을 줄까? 사실 이제 금리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의 분위기 보면 다시 금리 올릴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받을 텐데, 이 금리 문제 때문에 쉽게 뭐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그리고 이미 지정 기한이 끝났던 곳들을 다시 재지정한 이런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가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검토한 바 없고 만료 시점에 검토한다고 하니까 실제 4월달 돼서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